스타워즈 데이는 매년 5월 4일 스타워즈 프랜차이즈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스타워즈의 첫 개봉일도 아니고 5월 4일을 스타워즈 데이로 기념하는 것은 영어로 5월 4일인 May the Force가 스타워즈의 명대사인 포스가 함께하길 May the Force be with you의 May의 이중 의미와 Force와 Force의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말장난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말장난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스타워즈 데이로서 이날을 기념한 것은 2011년부터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첫 행사는 코스튬 콘테스트와 패러디 영화 상영회 등 팬들 위주의 행사였지만 2012년 말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루카스 필름을 인수하면서 다음 해인 2013년부터 공식적으로 스타워즈 데이를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영화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개봉을 기점으로 스타워즈 데이 기념 행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스타워즈 팬들은 5월 4일의 다음 날인 5월 5일까지도 영화 시스의 복수의 제목에서 따 리벤지 오브 더 피프스 데이라고 기념하고 있습니다.